3분기 어닝 시즌과 관련한 내용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어닝 시즌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닝 시즌은 어닝 쇼크다 이렇게 먼저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차, 뭐 제가 가끔 강조드리지만 한국의 GDP든 기본적으로 매출을 많이 이끌어가는 이런 두 종목들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 30% 급감했다는 것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본 틀을 어닝 쇼크로 보는 것이 합계로 보면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가운데에서 에펜가이드입니다. 에펜가이드가 증권사에서 그 페이퍼가 나오면 그것을 상당히 그 모아놓는 어떤 이렇게 금융 툴 회사인데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에펜가이드가 상장사 가운데서 현재까지 발표된 5개 기업 가운데서 2개꼴로 시장 기대치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지면은 부진하다. 그리고 약 10% 때로는 20% 이상 추정치보다 떨어지면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닝 쇼크라는 단어가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OCI 등 30여 개 상장사들이 상승보다 하락폭으로 가지고 있고요. 흑자보다 적자전환 아니지만 흑자전환이 예상보다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은 삼성 SDI가 가장 눈에 띄고 있죠. 무엇보다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7 관련돼서 일회성 비용을 통해서 예상보다 이익이 좀 감소되고 있던 것이 특징인 것 같고요. 쌍용차 최근 들어서 차는 잘 팔리고 있지만 그 원달러 환율 하락 속에서 73억의 영업 손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OCI 가운데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 미국 그 힐러리 클린턴이죠. 단어가 좀 헷갈리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여러 가지로 대선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태양광 관련주가 시장에 중심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기대 심리보다 실적들 그리고 업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한해 동안 금융 관련주가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삼성물산 등 이런 종목들이 깜짝 실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결국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에서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오른 건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로 테마성 그리고 좋은 호재가 엮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정리드리면 갤럭시 노트 7의 충격이 있어서 삼성그룹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좀 고민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3분기 넘어서 4분기도 부진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3분기에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4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도 좀 부진하다 이렇게 정리.